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내놓은 프로젝트가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겁니다.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민주당을 가서 이 구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. 왜 그랬는지 김보건 기자가 그 뒷얘기를 취재했습니다. 김상조 정책실장은 그제 민주당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며 아직 한국식 모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 말씀으로 나가는 게 빠른 게 아니냐 걱정했다며 자신은 이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달 처음 제안했습니다.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. 강연을 듣던 기동민 의원 등 일부 당선인은 대통령을 잘 모셔야 하는 참모의 강연 내용으로 부적절하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. 이에 김 실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며 김 실장이 차질 없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의 뜻이라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 여권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